세계화라는 것은 이게 상품이나 노동이나 자본이나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기회와 도전이 됩니다. 지구 가치 사슬이라는 것은요, 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이 생산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은 두 가지 쌍 전환에 이것을 얼마나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가가 우리의 미래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면준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30여 년 봉직하고 10여 년 전에 정년을 했습니다.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이 세계화의 와중에서 보면은 나라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이나 계층이나 부문 사이에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보면은 반세계화의 그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반세계화 외에도 역세계화라는 흐름을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세계화라는 것은 이 세계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세계화를 좀 되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정부는 빠지고 시장에 맡기라고 하는 그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세계화를 좀 바꿔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대안 세계화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대안 세계화라는 것은 소위 얼터너티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흐름이 또 있습니다. 인간적 세계화의 흐름도 있고 여러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계화는 소위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죽어드는 이런 적자 생존의 논리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지구촌이 이 공동체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와는 달리 서로 분열되고 갈등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과거에 이 역의 하청을 받고 있다가 지금은 직접 생산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구가치 사슬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는 공급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치 사슬이라는 것은 상품 서비스가 다 관련됩니다만은 주로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그 생산 네트워크를 지구가치 사슬이라고 하죠. 한국이 오늘날 같이 지금 같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것.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구 가치 사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석 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의 이 변화 또는 경제적인 발전은 국제 발전 논쟁의 시각에서 볼 때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효라는 이 가족 중심적인 효라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일본과 같은 경우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으로써 전통 종교로서의 유교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마찬가지로 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순기능을 행사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도주의적인 해석은 어떠냐? 여기에는 이제 소위 일본을 연구한 찰머스 존슨 교수를 비롯해서 화이트, 암스텐, 에반스 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역시 에반스의 얘기가 가장 아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반스의 얘기는 뭐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정부가 사회로부터 사회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배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가 특정 집단이나 계급으로부터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소위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얘기를 돌아가기 위해서 결국 이 세계 체제론 또는 종속이론과 결부해서 소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계 체조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국가를 주변과 중심으로 나눕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세바이 페리페리 반주변이라는 이 제3자적인 위치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반주변이라는 개념이 세계 체조론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소위 주변부의 소위 지상승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 반주변부의 흔히 말하는 종속의 반전, 즉 종속적 발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세계 체제론자들은 상품을 통한 소위 중심과 주변의 연결망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소위 글로벌 커머디티 체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상품 사슬이라고 얘기를 했죠. 상품 사슬. 후진국이 개도국을 포함해서 생산 네트워크로 서로 얽혀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구 가치 사슬의 요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네트워크가 공급망에서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소부장 같은 것이 조달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 조달의 연결망을 우리가 공급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망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소위 미국, 중국 사이의 패권 갈등 아래에서 굉장히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글로벌 가치, 지구 가치사에서 공급망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중간재. 중간재의 교육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완제품 가지고 얘기했는데, 완제품과 원재료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중간재의 교육이 넘어간다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교육의 조건이 이제는 교육이 조정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에 의해서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게 되는 이러한 조정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교육 구조가 굉장히 옛날과 달리 복잡화되어 있고, 특히 이런 면에서 투자와 생산이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 지구 가치 사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소위 지정학적 위기. 여기에서도 우리가 디지털 전환은 지금 뭐 그대로 소위 부딪히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탄소 중립을 향해서 그린 전환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린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와중에서 한국에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글로벌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포괄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국지적, 국가적, 지역적인 것을 다 통합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특히 세계화를 얘기할 때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소위 세계 지방화도 있습니다만 흔히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로카발라이제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BTS처럼 그 한류의 소위 확산을 보게 되면은 글로컬라이제이션으로 글로벌 로카발라이제이션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이라는 의미에는 국지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반드시 전 세계일 필요는 없다. 지리적으로 걸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리적인 차원에서의 전 세계가 아니라 지역적인 또는 국가적인, 국지적인 차원에서 소위 서로 공통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소위 직면하고 있는 공급망의 위기, 또 지구 가치사슬 속에서 위상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이냐.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쇼어링,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소위 리저널라이제이션, 지역화. 세 번째는 소위 분기, 바이포케이션. 그다음에 네 번째는 리던던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저희 바이포케이션과 리저널라이제이션이 주된 흐름이고, 한국은
여기에서 지금 미국의 가치 동맹에 너무 순종하다 보니까는 소위 프렌드 쇼링이라는 측면에서 공급망에서 한쪽을 얻는 대신에 한쪽을 지금 버리고 있지 않냐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린 전환인데 결국 이 탄소 중립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에 넷제로를 가까이 가자, 50%까지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이제는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제조업도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걸 살리는 식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소위 탄소 비중이 높은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2050년 이후에 생존이 가능하지 지금과 같은 산업 구조로서는 우리가 소위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의 과정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모델의 자본주의, 뭐 예를 들자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같은 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쓴책 중에서 글로벌 패러닥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하고 또 아시아 패러닥스라는 책인데 두 권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명전환의 과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결국 그것은 시민들이 권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봉사하는 그런 책임지는 의식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세계 시민답게 밖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도울 수 있는 돕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